초중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원격 수업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원격 수업의 장점을 접목시킬 예정입니다.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원격 수업 시범학교로 시정된 목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. 교실은 텅 비어있지만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교실에 출석했습니다. 가상교실에서 교사와 학생, 학생과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업이 진행됩니다. 뭐 들어본 적 있죠? 네.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. 어때요? 이렇게 수업해 보니까?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대면 수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급박하게 준비된 원격 수업이었지만 이 같은 수업 방식은 학교의 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. 전남 교육청도 원격 수업의 장점을 오는 13일 고3 등교 수업 이후에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원격 수업이 개인별 맞춤형 수업은 물론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원격 수업 선도학교 60개 교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브랜디드 수업 선도학교를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원격 수업 하는 동안 어려웠던 그 컨텐츠 부분을 보완해서 우수 선생님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남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원격 수업 관련 민원은 887건으로 시행 초기 로그인 장애와 서버 불안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